껍질을 쉽게 벗기는 방법은 여기 열십자로 넣어가지고 끓는 물에 좀 넣어주세요. 예? 그 사이에 얼음물을 준비하시고 찬물에 바로 넣어줘야죠. 왜? 그 즙을 아주 도마도에서 익어가지고 즙이 나오면 안 되겠다. 이런 걸 이제 샐러드나 어떤 그런 거 만들 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. 물론 껍질을 먹어도 상관은 없어, 도마도는. 도마도 껍질을 쉽게 벗기는 방법이었습니다. 와.